네, 시장 돋보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경기도 이제 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말이 바뀌었는데 경기도 이제 답을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주에 지표도 다 좋았거든요. 네, 뭐 미국 고용 지표도 예.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중국 나오고. 쪽도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것 같고. 예. 중국 좋죠. 오늘 좀 두루두루 좀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사실 좀 경기와 주가의 괴리율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 나오는 여러 분석들을 보면 일단 리포트 말고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를 보면은 이거 경기도 이제 주가 경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주가를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지금 안색은 그건 아닌데라는 표정이세요 우리 뭐 가는 소장님은 장이니까 가고 있는 네. 장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좀 독립기념일 전후로 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했던 좀 쉬는 날 많으면 확진자 좀 많아질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조금은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요. 이제 뭐 연휴 기간이었으니까 아마 검사 숫자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고, 네. 이제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뉴욕타임스 업데이트 되기를, 어제 저녁 자기들로 오후 8시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1,130만이 넘었고요. 사망자 53만 2천 명. 이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7일 이동 평균선이 막 치솟다가 살짝 자,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나? 이번 주또 한번 데이터를 봐야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290만 명이 넘었어요, 확진자는. 여기도 지금 하루에 뭐 4만이 뭡니까? 5만이 막 5만까지 되고, 막, 5만까지 가고 하는 예. 그런 상황에서. 자, 지금 이거는 미국 내에서 확진자 수예요. 확진자 수하고 사망자 수가 조금 그래프가 다르죠. 네. 확진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 뭡니까? 기어이 저 워싱턴 DC에서 이제 이 독립기념일 관련한 행사를 했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이때 이제 한 4천만 명 검사하다 보니까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확진자가 많은데 99%는 아무런 해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거 갖고 이제 좀 말이 생겼던 거죠. 무슨 근거냐? 이런 거고. 맞아. 자, 여기 이제 스티븐 한이라고 미국 FDA 국장이죠. 식품의약국 국장인데 이제 방송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미국 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관련 자료도 봤는데 어떤 인과관계인지 추측하여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자가 물었죠.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관여하지 않겠다. 뭐 대통령이 옳다라고 손을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너무 터무니없는 일인가요? 지금 저 오늘 나온 기사들 보시죠. 이제 감염력 이제 자꾸 이게 변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변이가 된다는 거고 지금 이 사진은 영국에서 술집이 이제 영업 재개를 갖다가 시켰더니만 그 소호 거리에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저런 게 소위 말하는 입추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입추의 여지. 바늘 꽂을 틈도 없다는 거예요. 마스크 낀 사람 보이나요? 안 보여요? 잘안 보이네요. 여기 맥주 마시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러면 아, 마스크 얼마나 쓸 수가 깝깝했으면, 없어요. 그런 얼마나 마스크 깝깝했으면, 뭐 그런 있겠죠. 상황인데, 하기야. 맥주, 마스크 낀 채로 맥주는 못 마십니까? 그렇죠. 그 생각을 잠깐 못했네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이렇게 왜 마스크를 안 끼냐 했더니만 그 재밌는 인터뷰 내용이 있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죽기 마련인데 약간 좀 문화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백신은 변이. 이거는 한국일보 기사에서 가져온 그래픽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905건의 치료제 지금 임상시험 중이고 백신은 36건 뭐 이런 식인데 국내는 13건에 그리고 백신 2개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이제 자꾸 그래 코로나 관련해서 볼것 같으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볼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장 상황은 사실 설명이 잘안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걸 또 많이 좀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지금 시장은 계속 가고 있거든요. 계속 가죠. 예.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진짜 경기 회복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아니, 유동성만 예.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유동성으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라는 게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유동성이 결국 유동성. 결국 유동성이죠. 예. 이거 뭐 자 우선 지금 시장은 이 와중에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미국 다우지수는 아직까지 200일선, 50일선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네네. 우선 요날 6월 11일 날 FMC 있었던 날 그날 요 갭을 갖다가 메워야 되는 거예요. 조금 갭을 메워야 미국 다우지수는. 그런데 S&P 500은 더 좋아요. 200일선 올라섰습니다. 갭도 거의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200일선이나 50일선이나 할 것 없이 30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3000포인트 깨지면 조금 상황은 그런데 아직까지 뭐 한 13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뭐 설마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다이버전스는 계속 부담은 서럽습니다만 지금 지수 선물 흐름 봐서는 오늘도 강하게 출발할 것 같아요. 네. 전고점 테스트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나스닥 한번 날짜 한번 대볼까요? 3월 23일 날 이날 완전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십자형 도지가 나왔습니다만 다우 같은 경우는 짱대 은봉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극심했던 그 순간인데 연준이 이날 이제 결국 바닥을 찍게 만들었던 것은 무제한 QE를 선언했죠. 무제한 QE를 선언했고 그 다음 또 한 번 이렇게 오르다가 갭 한 번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살짝 밀리던 걸 훅 끌어올렸던 것은 이때 이제 뉴욕에서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게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징조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장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그래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쨌거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련한 진단은 전혀 지금까지는 제대로 짚은 게 없습니다. 자, 요 부분을 보시죠. 6월 11일 날 FOMC 때 다우 1800포인트 빠졌던 날 나스닥도 이렇게 그냥 훅 장중 내내 밀렸죠. 연준이 경제 전망을 갖다가 굉장히 좀 우울하게 내놨었죠. 네. 그러고 또 그때 또 코로나 재확산 공포가 아주 컸습니다. 같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틀 후에는 고마 허겁지겁 이틀 후가 아니죠. 자, 주말 보내고 나서 연준이 개별 회사채 매입까지 선언하고 우리 약속했던 메인스트리트 대출 신청 받을게 해서 이렇게 있게 왔습니다. 지금 가서는 그러니 이런 거 2월 24일만 하더라도 4조 1586억 달러 이게 지난 6월 22일 날 끝났는 주간에 7조 달러. 이 기간 1차, 2차, 3차 QE를 하면서 풀었던 3조를 한 4개월 만에 그 돈을 풀어잡겠으니. 이거 보면 참 이거 한번 여러분도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 재무제표 가서 보면은 이거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죠. 네, 이것만 대단한 게 아니고 네. 이 장이 말이죠. 이 장이 어떻게 보면은 빨간색 연준입니다. 지금 보세요. 달러 기준으로 7조 달러예요. 20이 파란색이에요. 얘도 지금 팬데믹 이후에 소위 뭐 팬데믹 이머전시 뭐 PP 해갖고 PPP 해갖고 얘도 지금 7조 달러예요. 초록색 세상에 돈을 다 풀고 있는 초록색은 꾸준히 BOJ 얘도 지금 달러 기준으로 한 6조 달러까지 왔습니다. 지금 2008년 이 무렵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만 최근에 PBOC, 인민은행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이러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요. 야데니 리서치, 야데니닷컴 야데니닷컴 여기는 한 번씩 들어가 보십시오. 네네네. 꽤나 참고하실 만한 예. 그래프들이 많습니다. 요 그림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예, 보시기도 해요. 보시기도 했을 예, 거예요. 예. 이러니 지금 뭐 장이 그냥 날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예, 예. 이것도 이 그림도 오늘은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큰 흐름은 같죠. 이 부분. 큰 흐름은 같은데 사실 코로나 이후로는 팬데믹 이후로는 그야말로 붙어 다니죠. 네. 그 우리가 지금 늘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더더욱 뉴욕 증시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 연준의 돈 풀기 그리고 각 중앙은행의 돈 풀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러다가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은 사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금리 얘기도 나오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글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중국에 올라가는 게 좀 눈에 띄었어요. 예. 중국에 오늘 소장님 네. 3% 뛰어요. 3% 넘죠. 4% 뛰어요. 4%. 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틀 동안 전고점 부근까지 올랐는데 이틀 걸렸어요. 그동안은 지지부진하다가. 왜 이런 겁니까, 대체? 돈질. 이거 여기도 돈이에요? 돈? 돈질도 지 돈 말고 빌려가지고. 빌려가지고? 여기도 중앙은행에서? 여기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이 아니고 개인들이 이거 보시죠. 자, 이거 중국 상하이에요. 지금 아까 한 1시간 반 전에 차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분위기예요. 저 오른쪽 부분 보세요. 자, 이 정도면은 지금 거래량 터지는 것도 보시고 RSI 뭐 이렇게 70, 80, 80 구간까지도 넘어왔습니다만 중국 사람들 한번 시작한 거예요. 아,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심천도 네. 이런 상황입니다. 심천은 위클리인데 자 이거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중국 증시에서 마진 거래 이게 즉, 거의 신용융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 5월 초순부터 해서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죠. 그러니 이렇게 해서 주식 언제까지? 3월 초순까지 주식 올라가다가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또 자, 다시 보시면 네. 2020년 접어들어서 이때 3월 이후에 이렇게 줄어드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좀 청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거 하고 이거 보시면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 보시면은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예전에 우리 3월 중순 이후에 고객 기탁금 엄청 늘어나면서 가치가 같은 굉장히 겁니다. 비슷하네요. 예. 예.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이 나름대로 선을 하나 꺼놨는데 이게 어쨌거나 금년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이 선에서는 저항 느끼다가 또 한 번 더 추락한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지표도 조금씩 어쨌거나 최악은 지났으니까 네. 공장 다시 돌아가니까 근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으면 요즘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기에 의해서 여름 못 보낼 텐데 어쨌거나 뭐 홍수가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 이 선을 갖다 올라갑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죠. 지난번에는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올라갈 때 하다 말았는데 이 정도 과매수 국면에서 얼마나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결집력을 보일지 아직 요 단계인지 아니면 벌써 이 단계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애매한데 네네네. 심천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시죠. 네. 약간 이때하고는 분위기 다르죠. 올라가는 각이 네네. 각도가 조금 완만하네요. 올라가는 각도가 물론 지금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이런 거 한번 만들지 못 만들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연준 22 BOJ, PBOC 할 것 없이 네. 인민은행 할 것 없이 대차대조표 넣는 거 보니까 네. 이 장이 못 올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경기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돈이 저렇게 막 풀리는데 뭐 이런 생각도 힘이다. 해볼 만한 네. 거죠. 예. 미국 받고 중국 받고 어쨌든 돈의 힘 계속 받는데 국내 증시도 그럼 돈의 힘 믿어야 될까요? 개인의 힘? 우리도 뭐 한 47조 아직 남았다 그러던데. 아, 증한기금? 돈 갈 때 많죠, 뭐. 예. 돈 갈 때 많죠. 아, 증한기 말고 개인 투자자 이름. 예, 예. 코스피, 예. 일단 갭 메웠습니다. 그때 6월 11일, 6월 12일 거물입의 충격으로 인한 갭 메웠고 이제 뭐 2217이었나요, 그때? 요번에 고점? 2217? 예, 2200? 2000, 뭐 한번 가봤던 예. 데인데 뭐 못 갈 이유 없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트라이 중. 코스닥 어쨌거나 힘은 내는데 지는 뺐고 이때 한방 데미지 입었고 네. 뭐 슬금슬금 또 뭐 바이오주는 또 오히려 지금 약간 조정 받으려고 그러고 네. 뭐 그런 상황 예 뭐 이러니 지금 전고점까지는 이제 가는 상황이고 오늘 아시아 장에서 지금 뉴욕 증시 지수선물 흐름도 보니까 오늘도 한 1% 플러스 시작할 느낌이고 또 장 후반 가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지표 없고 뭐 확진자 수야 매일매일 또 업데이트 되겠지만 더 나쁠수록 또 뭐 더 부양책 나오겠지 내지는
그리고 다들 믿음이 그거죠. 내 한 10% 정도 하락은 견딘다. 왜? 30% 갈 거니까 이런 에? 분위기인 것 같아요. 10% 견디면 딱 올라갈 거니까. 예. 더, 지금 돈 보니 돈 풀린 거 보니까 이게 주식뿐만 아니고 뭐 가격이 매겨지는 거는 다 올라갈 것 같은데. 네. 그 와중에 주식이 그나마 제일 편하고 거래하기 쉽고 뭐 이거, 이것만 해도 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주식이 제일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러다가 혹시나 밀려도 나는 10% 정도 더 빠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왜? 쟤들이 있으니까. 중앙은행들도 있고 정부들도 있고.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10%만 빠져봐라. 이제 득달같이 나와서 회사채 매입도 벌써 써먹은 카드고. 벌써 저 혼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월가에서 하는 소리예요. 결국 주식 사줄게 소리 나올 겁니다. 뭐 더 이상 뭐 뭐가 겁이 나요? 뭐가 창피해요? 이만큼 타락했는데. 예. 결국은 나올 것이다. 그게 저는 예전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때가 바로 테슬라 때 계셨던 것 같은데 그냥 가격부터 그거 다 가는 것 같다. 네, 다 가죠. 그럼 근데 지금 다시 그런 흐름인가요? 사실 제가 요즘에 원자재 시장을 봤을 때도 그쪽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기 기대감이야. 이것도 돈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역시 원자재 시장의 강세도 유동성이라고 하는 돈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숫자 붙은 투자 상품 다 올라가는 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죠. 경기 회복 기대감. 최악은 지나지 않았어? 어쨌거나 뭐 다시 어느 나라도 보니까 이런다고 해서 경제 다시 소위 말하는 락다운 봉쇄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않고. 이제는 그냥 같이 살자 바이러스하고 코로나랑 같이 살자 어쩌겠냐 죽을 사람은 걸릴 사람 걸리고 죽을 사람 죽어야지 이런 상황이 그런 분위기가 많이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점점 만연하는 거예요. 카퍼 보세요. 소위 말하는 닥터 카퍼. 네. 경기를 갖다가 자. 고비에 왔습니다. 크게 봤을 때 뭐죠? 이중바닥 만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요선만 넘어서면 될 것 같죠? 네. 그죠? 네. 요선만 넘어서면은 뭔가 새로운 시세가 열 것 같은데 조금 큰 그림으로 금융위기 때 이렇게 부러졌다가 한 뭐 85, 90 하던 놈이 8,500, 9,000 하던 놈이 2,800까지 왔으니까 이런 장도 있었는데 중국이 온 그냥 뭐 노 그 뭡니까 노지에다 그냥 갖다 쌓을 정도로 재고 확 땡겨가지고 이만큼 갔다가 또 밀렸고 그런데 여기서 큰 추세에 있어서도 걸리죠.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구름대 상단도 걸리고 그러니 약간 고비에 온 겁니다. 이걸 열어버리면은 진짜 이제 가는데 진짜 가는 장인데. 여기서 살짝 보세요. 2018년 초입니다. 2018년 초에요. 꺾이던 때가. 알루미늄. 이것도 큰 그림으로. 금융위기 때 뚝! 또 이랬다가 이렇게 해서 이 레벨, 이 근처는 좌우지간 절대적으로 더 내밀리기에는 싶은 거예요. 예. 소위 말해서 생산 원가도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돌기 시작한 지 이제 두 달째인데 이때도 2018년 초. 확 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때 제가 천자문 들고 와서 뭐 달도 찰민 기운도 했던 게 2018년 2월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을 원자재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2018년 2월 이 무렵이 경기 측면에서는 사실 저때 꺾였던 거예요. 그게 경기 사이클 상으로 꺾였을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하고 나서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갈구기 시작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2018년 이 무렵에는 모든 게 좀 꺾이는 상황, 경제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갔던 것이 원자재 시장에서도 확인되고 그랬음에 증시도 그때 사실 이때도 놀랐지만 제롬 파월이 2018년 그때 뭡니까? 10월 달에 중립금이 한참 멀었어요 했다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빠진 이 장도 무서웠지만 이때 우리 많이 사실 겁냈어요. 2018년 초에 2월부터 해가지고. 그러나 이걸 갖다가 어쨌거나 또 뭐죠? 어쨌거나 연준이 또 중앙은행들이 돈 풀어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약간 버블 걱정하던 와중에 한번 두드리 맞았고 그랬더니 지금 뭐죠?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한 4개월 사이에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한 10조 가까운 네. 한 9조 가까운 돈을 갖다 풀어제끼니 돈 갈 데가 전부 다 그래서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기도 사고 그러다가 주식도 사고 원자재도 사고 곡물까지 움직입니다. 예, 곡물이요. 옥수수 보세요. 팡팡팡 뛰죠. 일간 차트. 콩도 뜁니다. 그때 언제였어요? 금년 1월 15일 무렵 아닙니까? 저기 그때 무역합의 네, 됐던 그것 때 대두 무역합의했으면 대두 사주겠다고 중국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리는 거 보세요. 그때는 이제 또 팬데믹으로 뭐 수출이고 안 되고 뭐 실어 나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이었다가 팡팡팡. 야 그러면은 가격이 매겨지는 건 다 갈 모양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인플레이션이 한 오긴 올 모양이다. 뭐 인플레이션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물가가 이제 막 빠지는 세상은 아닌가 보다. 돈이 저렇게 많은데. 이러다가 여기 오니까 또 허무합니다. 이건 쌀 선물 가격이. 네. 차트 여긴 보면, 왜 이럴까요? 차트 보면은 얘들 지금 제정신이야 싶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싶은 거예요. 네. 뭐 이런 차트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여기는 왜 이런 겁니까? 저 이거 일간 차트가 아닌 줄 알았어요. 분본 같죠? 뭐 이런 시장에서 지금 다들 미쳐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같이 미쳐야만이 속도 덜 따갑고 그나마 이렇게 돈도 벌 수 있는 뭐 그런 시집이다. 결국 그러면은 소장님께서는 모두 다 돈 얘기하면 같이 돈 얘기해야지. 그렇죠. 예, 여기서 경기 얘기하면 예. 안 된다. 꺾일 때까지는 네. 꺾이는 거 볼 때까지는 함부로 뭐 꺾인다 소리를 갖다 못 하는 거죠. 예. 거기까지. 네. 마지막으로 환율 한 번만 좀 보내주세요. 맞다 맞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1200원 아래쪽으로 계속 신기한 게 예, 내려가는 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12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코스피도 1% 오르고 이게 뭐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코스피가 오르니까 환율이 빠진 거죠. 또 자꾸 수년에 그 똑같고로 얘기하신다. 알겠습니다. 모든 건 주식 중심으로. 뭐 그런 상황이고. 네. 뭐 최근에는 한 2, 3주 달러 인덱스 자체가 못 움직였죠. 96, 97. 네. 아까 보세요. 연준만 풀면 달러 약세요. 근데 같이 풀어제끼니까. 같이 찍어대니까. 달러가 딱히 약해지기도 힘들고.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 또 이것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펑펑 더 찍어내야 될 판에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약세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싶으니 달러가 화다닥 화다닥 떨어지는 가운데에 뭐 국채 찍어내고 무슨 뭐 인프라 뭐 투자니 뭐니 해서 분위기 띄우려 하면 이거는 달러 때문이라도 안 되겠다 싶으니 그 달러 약세 좋다던 양반이 지금은 달러 강세가 좋은 시기야 라고 한번 흑흑하는 판에 그러면 누가 돈 많이 풀어서 많이 풀리는 통화가 약세? 이 논리를 대개는 뭐 거의 다 풀었는데 뭐. 도토리 퀴즈 얘기. 네. 그러면 경기가 어느 쪽이나 이것도 지금 보니까 도토리 퀴즈 얘기.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못 움직이고 우리는 주식 따라 조금 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최근에는 1195에서 1205 10원짜리 박스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조금 더 하향으로 이제 주식 더 가는 전고점 트라이하는 와중에 우리도 1180 한번 깰 수 있나를 테스트하는 장. 이제 하단부를. 그래서 1180이 깨진다면은 이제는 조금은 심각하게 한번 판을 봐줘야 됩니다. 그것이 달러 인덱스로 대변되는 아니면 무슨 뭐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 같은 거 구글링 하시면 얼마든지 확인하시죠. 그런 데서도 확연한 어떤 추세를 이루면서 우리도 1180이 깨진다면은 그때는 진짜 자세 바꿔서 다시 한번 판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야말로 눈부신 버블이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또 튤립 한송이 올라왔으니까 바이오팜이 SK. 네, 맞아요. 예, 튤립 그게 한송일까? 아니면 주변에 또 한송이 튤립이 올라왔으니까 예. 지금 신나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어느 정도 그 흐름을 잡기 위해서 여러 어떤 표시들을 좀 계속 점검을 해주셨거든요. 뭐 댓글용으로 네. 틀딱들 얘기하는 뭐 위기론 같은 거 믿지 마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업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